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커피는요, 브라질 산타클라라 커피입니다. 브라질 산타클라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셔봤을 때 말린 크랜베리나 견과 같이 고소하고도 부드럽고 달콤한 뉘앙스의 여운이 되게 잘 느껴졌고요. 마신 후에는 잘 구운 토스트나 브라운 슈가 같이 달콤한 느낌의 뉘앙스도 잘 살더라고요. 데일리로 마시기 되게 좋은 커피고요. 일단 사용하는 원두는 18g의 원두를 준비했고요. 옆에 있는 바라차 앵코 기준으로 10의 분쇄 굵기로 커피를 먼저 분쇄하도록 할게요. 65g의 물을 이용해서 대략 38g 정도 되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겁니다. 그래서 65g의 물을 부을 건데요. 뜨거운 물을 붓건 차가운 물을 붓건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18g의 커피를 바스켓에 담아주시는데 위에 있는 커피 입자는 좀 털어주시고 그리고 상단 모카포트 상부를 결합을 해줍니다. 불의 세기는 모카포트의 하단부 밑면의 지름 정도 되는 불의 사이즈를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클 경우에는 손잡이를 태워먹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네, 이제 추출이 시작됐고요. 추출된 에스프레소는 바로 즐기셔도 좋긴 한데 커피가 온전히 다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돼요. 다 추출된 커피를 옆에 잔에 한번 따라 보도록 할게요. 요 상태로 즐기시면은 에스프레소로 아무래도 이제 드실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근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에스프레소로 드셔도 좋긴 하지만 보다 따뜻한 롱블랙으로 즐겼을 때 그 커피가 가지고 있는 향미가 보다 부드럽고 마일드하게 즐기실 수 있어서 여기에 3배수에서 5배수 정도 되는 뜨거운 물을 부어 즐기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셔보겠습니다.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고소함과 어떤 맛의 밸런스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